남녀 간에 하룻밤을 자도 계약이 되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상하게 어제까지 잘 돌아가고 계약이 건수가 들어올 건데 그 사람과 그녀와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일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증가를 했죠. 증가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. 자식을 낳고 헤어져서 어머니를 혼자 모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자식을 혼자 키우는 분명히 부모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자식을 낳고 애정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차이점. 그런 이야기 있어요. 들어보셨어요? 그 자손이 여럿인 집에 뭐 첫째, 둘째, 셋째 뭐 요즘은 단촐하게 조금씩 낳습니다만은 근데 유독 부모가 어떤 자식을 이뻐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놈 낳고 일이 술술 풀려서 부자 됐다는 거예요. 네.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. 네. 남녀간에 하룻밤을 자도 하룻밤을 동침을 해도 그리고 나서 계약이 되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상하게 어제까지 잘 돌아가고 계약이 건수가 들어올 건데 그 사람과 그녀와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일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궁합도 보고 다 보는 네. 건데 자손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면 어느 부부가 참 열렬히 네. 사랑해서 연애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어요. 근데 첫째 낳고도 괜찮았는데 둘째 낳고 나서 이상하게 서로 미워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죠. 반대로 폭긴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임신을 시켰어요. 네네. 근데 순간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혼까지 생각 안 했는데 코가 껴갖고 애가 생기는 바람에 네. 결혼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애를 낳고 나서 이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. 그렇게 옛날에 싫었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등떠 밀리듯이 한 거예요. 코가 껴서 애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경우는 반대로 그 자손이 그 부부를 이어주는 자손이라고 봐야죠. 단적으로 딱 잘라서 이런지야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손도 낳을 때 우리가 무슨 그 공장에서 티코 자동차 무슨 뭐 자동차 찍어내고 뭐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. 자손을 출산하는 걸 그래서 분초 시간까지 맞춰서 낳지는 못하지만 나는 강조해서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. 엄마 아빠랑 뭔가 띠가 맞는 애가 태어나면 집안이 화목해지는데 이상하게 그 상충이니 원진이니 파살이니 뭐 이런 게 끼는 해 애를 하면 부부 간의 애정이 상실되고 있던 정도 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. 출산을 할 때 무슨 왕들 합궁하는 날짜 정해서 합궁하듯이 몇 월 며칠에 뽑아내겠다고 이렇게는 만들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 태어나는 해와 월 정도는 고려해서 출산을 임신과 출산을 하시라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솔직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. 분초까지는 못 맞추지만 결국 예. 자기 자신의 미래니까 예.